그렇구나. 레미의 고민은 잘 알겠어. 비정상이야. 육친을, 여동생을 좋아하다니.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날이 갈수록 마음이 강해져.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? 확실히 플랑은 정말 귀엽고 매력적이네. 딱 한 가지 말해주자면, 너는 플랑에게 육경하고 있을 뿐이고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야. 너니? 어째서 그렇게 단언하는 거야? 내 마음이 파츠에게 예배를. 넌 이해할 필요는 없어. 나에겐 지식이 있어. 성에만 눈을 뜬 아이는 애정과 욕망을 구분하지 못해. 아무리 그림의 떡을 동경한다 해도 발밑에 거치대 하나만 있으면 쉽게 변신할 수 있는 법이야. 이해하기 어려워. 무난한 여자로 욕망을 채우라는 거야. 분명 너의 시선 앞에 순순히 그 여자는 끌려가겠지. 나의 플랑을 향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. 그러면 나로 해볼래? 한 발에 떨칠 수 있는데. 경험 있어? 말했잖아. 나에겐 지식이 있어. 또 책에서 본 거야? 어머, 무시하지 말라고. 책이란 선조들이 남긴 모든 경험이 기록되어 있는 것. 실제로 너는 지금 다른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도 나에게서 여자를 느끼고 흥분하고 있어. 그것도 이 책에 쓰여 있는 대로야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나 신년. 오, 올해도 요르시코 오메가이시 라스? 라고 말하면 되는 건가? 아마.